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이들은 왜 쓰임 받았을까?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엄청난 사건을 은혜롭게 한 발짝 한 발짝 탐색해 가겠습니다. 이삭은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히 막으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막으시는 일에 이유 없이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인간적인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블레셋 땅 사람들이 때로는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일 정도로 유약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운 사람이 바로 아내 리브가입니다. 아들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삭은 몰랐지만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분별했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이삭의 마음을 잘 알아 충분한 별미를 준비하고 야곱을 기도받으러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는 계속 또 이 야곱을 통해 열려갑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 속에서 계속 오시고 또 계속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또 오늘 그 모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이시며 한국성서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실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권혁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오시는 대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 세계의 그들이 역사하는 그곳,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이삭은 당시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는데 땅에 흉년이 들어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동해 머물게 된다. 이후 이삭은 생애 마지막에 헤브론에 거주하는데 그곳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을 매장한 막벨라굴이 있다. 이곳 역시 같은 조상을 섬기는 유대인과 팔레스틴의 갈등이 심해 그들이 출입하는 입구가 다르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인증하는 흔적은 순례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다. 여기가 무덤이 돼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벌써 아브라함으로서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착수했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삭이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는 마무레.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출생을 언약하셨다. 이 나무가 지금부터 4천 년이 넘는 나무였으니까 지금 저만큼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만큼 여기가 여호와가 그 숲을 창수리나무 숲을 밑에서 그 숲을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자리니까 이 사실 그 나무의 흔적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 참 감개 무량하네요. 마무레 도토리 나무 아래서 이삭의 마음이 되어 도토리를 모아보는데 이게 상수리나무 이게 열매잖아요. 예, 이게 바로 네. 아브라함이 예. 그 아까 고목나무 있죠? 예.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예. 바로 이 나무인데 우리나라 볼 때는 그 상수리나무가 참나무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이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이 도토리나무 예. 일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땅에서 이삭은 마지막 인생을 보냈고 예수의 대로는 그 자손을 통해 열리게 된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삭과 관련된 지역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뜬 후 부엘라헤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랄로 삶의 그 장소를 옮겼는데 홍 교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른바 공간 개념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공간 개념은 장소를 보면서 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아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산악지대인지 아니면 평야지대인지 또 곡창지대일 정도로 풍요로운 곳인지 거친 곳인지를 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부엘라 헤로이와 그랄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략 아는 것은 사막 또는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친 지역에서는 양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그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블레셋 평야입니다.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농사까지 또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농사까지 지은데 뭐 소출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땅도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더 비옥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옥한 곳은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게브 그 사막 광야 지역에서부터 거기보다 더 좋은 비옥한 블레셋 평야 지역으로 옮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저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험하고 지금 무엇인가 살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삭이 살던 이 살았던 이 그랄이라는 곳을 가면서 현장을 보니까 꼭 우리나라에 이제 평야같이 쫙 펴진 평야에 땅이 그렇게 비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지어서 거부가 됐다고 하는 말을 거기서 그걸 보고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홍 교수님 옮겨간 그랄은 어떤 지역인지? 예, 아 그랄은 이제 그 블레셋 평야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곳이 그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이야기할 때 언급이 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랄이 어디인가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평야지대죠 당연히 네. 그리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그 그랄 추정지가 두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테일 하롤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테일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예. 그 평야 지역에서도 다른 데보다 좀 높은 언덕에 그 성서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가 있는 이 테일 하롤을 그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까이에 그 와디 그랄이라고 하는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할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지나가고 있는 좋은 곳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역사를 지낸 그 성서의 땅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가봐도 우리처럼 그렇게 감동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그 감동이 되는 것은 이삭이 거기서 살았다 존재했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삭에까지 한 발짝을 크게 쿵 뛰고 지금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족보를 쭉 내려다보면서 이제 나타나시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서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볼 때 얼마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도 되고 하나님께 참 그런 축복을 그 엄청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사건 내 사건이 됐다는데 참 어떤 때는 흥분되기도 합니다. 성지를 가보면 이러한 이삭의 그 여러 가지 그 보면 연약한 점 약점 그리고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유약하기도 하고 이런 약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로 길을 여시는 구속사적 섭리 속에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 의하면 이삭의 삶이 그랄을 중심으로 이제 예.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하나님 언약의 후계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며 번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모든 만민을 축복하는 예.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어쩌면 이런 기근을 피해서 그 이삭이 옮겨간 그랄 지역은 만민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삭은 거기에서 평화주의자의 모습과 또 부부간의 아주 그 금슬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실천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참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인 길은 다 주님이 함께 가신 길이요. 이삭이 또 간 길도 주님이 함께 가신 길이요. 그 후에 후손들도 함께 움직인 곳이다. 주님이 가신 곳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노인도 어린이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이방인도 또 아니면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를 다 만나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누구도 못 만날 자가 없구나 어디든 안 가실 곳이 없구나 느끼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역사를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이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과 우리 이삭이 움직인 일의 상황 속에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삭은 참 약점도 많고 나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가 지닌 그 연약한 그 약점들은 무엇이었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 말은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은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보완할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이삭에게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인데 예.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두 쌍둥이 아들이지만 예.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넘기시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에서에게 장자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보수적 성향이었다. 그러니까 당대의 그 장자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한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삭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랄에 머물면서 그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 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속였던 것도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품적인 연약성이랄까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권 교수님, 이런 그 이삭의 약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로 길을 열어가는데 구속사적 섭리 속에서 이제 보완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되고 보완됩니다. 예. 그러나 또한 그 이삭의 약점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준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게 될 때 예. 그의 적극적 자세,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10필이나 되는 낙타에게 다 물을 먹이는 그 여장부 같은 그 모습의 리브가 그의 적극적 자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갔던 장자권을 리브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제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브가는 이삭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던 영적인 파트너였다. 그래서 그를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보완해 갔던 좋은 부부였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오늘 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따라 천국으로까지 도달하느냐까지는 참 돕는 배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남자들을 혼자 놔두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말 텐데 여자들이 어떻든 그저 같이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수종 들어가면서 결국은 남편을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축복된 배필로 참 만들었다 하셨는데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자들이
아, 돈넘배필이 안 된 사람이 있거든 돈넘배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이삭처럼 도울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 주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 방청객들께서 두 분 교수님들께 아, 오늘 질문을 할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할 겁니다. 아, 누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구는 어떤 곳들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곳이 다 이스라엘 땅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스라엘 그 범위 안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직까지 국가로는 인정받지 않은 곳을 팔레스타인 지구라 그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 이스라엘의 영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그 베들레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입니다. 아, 여리고도 당연히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세겜, 헤브론 이 많은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북쪽과 남쪽의 그 중앙 지역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영토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보실 때 아, 그 많은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구나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랄 왕이 아비멜렉에게서 그 이삭은 시기를 받고 또 때론 질투를 받으면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 거기서 르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그 르봇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요? 네, 그 제가 늘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제일 갑갑할 때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어느 부분에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 곳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물론 그랄 골짜기는 압니다. 그랄 주위에 그 지금 아예 이름을 뭐 나할 그랄 그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 시내반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남자들이 가장 힘쓰는 곳이 우물을 또 파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니까요. 아, 그래서 이 르호봇은 그 세 번째로 판 우물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은 있지만 어딘진 모릅니다. 그런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니까 세 번째 판 우물이 좀 크고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네게부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굉장히 힘들게 찾아가는 그 사막지대에 있거든요. 그 승용차로는 못 가고 사륜구동을 타야 되는데 그곳을 르호봇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성경에 나온 이름이지만 그곳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가서 아주 인상적인 곳을 보았습니다. 고대 우물이 있는데 우물 주위를 이제 보호하느라고 그 돌로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밧줄로 당겼는지 돌들의 그 밧줄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물 그러면 그 늘 떠오르는 것이 르호봇의 우물인데 그 르호봇은 안타깝게도 그랄 골짜기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은 같은 곳이지만은 그곳이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곳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요르단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다고 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은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르호봇이 있는 그랄 골짜기는 그랄 주위에 그 블레셋 평야에 있지만 그 당시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 우물은 아마 지금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지역 가면 고대 우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있는 운물이 지금까지는 그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테레비를 보시는 그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왜 운물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동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전 시간에 우리 권 교수님께서 물은 하나의 큰 회사 같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게 참 제일 좋은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물이 없이는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나는 큰 우물을 파느냐가 그 집의 재산과 그 집의 삶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지나에 대한 우물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잘 알을 때 그 중동 지역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물이 절대적인가를 한번 말해주면서 풍부한 우리나라의 이 물을 바라보며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용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권 교수님, 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섭리다 쪽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가부장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위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에게 재산권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장자권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선행될 때 나머지 재산권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어우러진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넘겨주게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야곱이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예.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예. 이거는 경거망동이죠. 영적으로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곱은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은 형을 속이는 것이긴 했지만 예. 장자권을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서에게 이삭은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이 축복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생활의 축복을 의미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고 또 만민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만민에게 축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축복의 약속과 그것이 만민을 축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삭의 축복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축복권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땅에 있는 복과 하늘에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권을 이렇게 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을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을 그 아들 이삭이 받고 이제 그 복의 결론은 족보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에게 이제
오고 이삭이 야곱에게 가는데 에서에게 가지 않도록 야곱에게로 가서 야곱에게 예수가 오는 조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큰 축복 속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리라고 했으니 그 축복 속에 이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리고 소유할 권리를 주어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야곱에게 옮겨서 이삭의 복을 받으면서 발자국을 딱 뛰드는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오늘 교수님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이삭은 그 헤브론의 마무리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의미도 큽니다. 홍 교수님, 헤브론의 마무리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흥분도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그 믿음의 계보들이 있는 곳입니까? 그 헤브론의 마무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헤브론 그러면 예. 사실은 이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 예. 그 성읍 옆에 그 부근에 마므레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다 한 3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그 헤브론 성읍 자리는 그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막벨라 굴 그 서쪽 언덕 예. 그 언덕이 바로 그 텔 루메이라라 그러는데 예. 그 언덕 지역을 그 헤브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슭 정도 되죠. 좀 낮으니까요. 예, 예, 예. 그 기슭에 바로 막빌라가 있고 북쪽으로 3km 가까이 올라가면 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마므레가 있고요. 예. 또 재미있는 건 그 사이에 거기 사람들이 이른바 아브라함의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상수리나무 죽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래서 저는 그 답사를 할 때마다 제일 긴장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 번 갔지만 이제 헤브론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남쪽에서 접근해 가서 텔 루마이다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막벨라 굴 쪽으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 지역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 지역에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곳이라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소규모 그 소요가 일어날 때 그 그들을 지키려다 죽은 군인이 더 많을 정도다 그럴 정도로 아주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뭐 마무리 가시느라고 고생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방문하기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벨라부터 헤브론 그 입구까지가 거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집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인척이 하나도 없고 다 피난 가고 없어서 아마 지금도 막 다 폐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헤브론 마무리 하면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든지 거기 많은 사건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로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교수님, 이삭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약점들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자녀로서는 독자로서 예수가 오시는 두 번째 발자국, 두 번째 이제 이 길을 연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가 뚜렷하게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예. 제가 정리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다. 아멘. 그 아까 르호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힘들게 판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할 때 다 넘겨주는 평화주의자. 바로 그 모습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순종했던 모습, 순종의 예수님. 그리고 비록 번제물로 드려지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활의 주를 예표한다. 그래서 평강의 왕, 순종의 주,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 나타난 인물 속에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성품, 사역, 그가 하신 모든 생애가 어느 누구든지 확실하게 그 속에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들이 많이 궁금할 겁니다. 제가 방청객이라도 아마 요 점 저런 점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그런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우물 때문에 일어난 분쟁들이 많았는데 당시 우물의 그 기능이 어떻길래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은 물부족 국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그랬었는데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그런 그 물이 나는 곳이 있어요. 하나가 샘입니다. 아마 그 지명 가운데 N자가 붙은 것은 샘이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아인이 샘이란 뜻인데 이거는 지하수가 지표면을 뚫고 나온 자연스럽게 나온 곳을 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엘인데 대개 우리나라 번역으로 부엘, 부엘셰바의 그 앞에 붙은 부엘, 그게 바로 샘이란 뜻이에요. 그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지하수를 찾아서 땅 속에 들어있는 지하수를 찾아서 그 지하수까지 인력으로 뚫고 들어간, 그래서 그 지하수를 퍼올리는 곳, 그리 보시면 돼요. 둘 다 다 지하수인데 샘은 자연적으로 솟아난 곳이고 그리고 우물은 인력으로 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물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물을 찾는 기술이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길을. 그런 다음에는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인력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어요.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엘셰바에 있는 우물을 돌을 던졌더니 한참 동안 내려가서 물소리가 났다는 말씀을 그전에 한번 하셨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만큼 깊이 파들어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우물 하나를 파는 거는 회사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 물을 얻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되고 그 물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 하나 파는 것은 마치 회사 하나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물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회입니다.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과정 속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늘 생생한 소리에 가슴이 뛰며 많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그들과 기다렸다 우리가 누린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끼면서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은 순종한 두 번째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십자가의 사건과 어쩌면 그리 같은지 모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처럼 샘솟아 났습니다. 풍부한 물로 이삭은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삭의 우물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을 말하며 그리고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것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죽으신 구속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그가 흘린 피를 통해서 얻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그 생명의 힘으로 이겨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고 주가 내가 있음을 확인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